1950년대 조국 방위자들이 영쪽 위운을 길이전하여주는 조국의 방전쟁 참전열사며 오늘 우리는 불굴의 조국 수호 정신을 창조한 혁명 선배들이 고귀한 삶을 강높이 빛내어주시는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도덕을 위해 세계를 전하는 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하나의 사실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저국의 방전쟁 참전열사묘에는 저국의 자유 독립과 인민의 행복을 수호하기 위한 성전에서 거기한 생명을 바친 인민군 열사들의 용적 위원을 저국 청사의 길이 빛내어주고 내세워주시는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더더욱 우리의 세계를 전하는 가슴 뜨거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는 62여 년 세월 역사의 갈피 속에 묻혀 김창골로 불려온 장창골 영웅이 자기 본명을 다시 찾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피 끓는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은 저국의 창한 아들인 것으로 해서 전쟁 시기부터 온 나라에 소문났던 그 이름이 정확히 거중되어 이 가명과 본명이 나란히 새겨진 묘비가 새롭게 세워지게 된 데는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은존 깊은 사랑이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저국의 방전쟁 참전열사묘가 건립된 직후에 쓴 일입니다. 새롭게 건립된 열사묘에 수많은 용웅들의 가족, 친척들과 이 연구자들이 매일같이 찾아오던 어느 날 한 유가족이 찾아와서 이 김창골 용웅의 본명이 장창골인데 정확한 해명을 해줄 것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일꾼들은 해당 부문들과 저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인민대학습당 등을 찾아가서 전쟁 시기의 문건들과 신문자료들을 깊이 파고들었고 열사묘에 안치된 김창골 용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약이 시작하였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가르치심에 따라 전쟁 시기부터 내려오는 용구 보관 문건에 대한 후유를 진행하는 과정에 해당 일꾼들은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국해방 전쟁 시기 김창골이라는 전사자가 유료명이며 그 가족들이 당시 전사 통지서를 받은 것만은 틀림없었지만 명백한 것은 용웅 칭호를 수여할 때 대한 당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원문건과 1951년 2월 19일부 로동신문에는 조선인민군 군관 장창골 하사관 김옥군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용웅 칭호를 수여함에 관하여라고 지적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정문건에는 김창골이라는 이름 옆에 괄호를 치고 장창골이라는 본명이 표기되어 있었고 상훈문건에는 그가 총각이었으며 적하외에 그 어떤 효력도 없는 것으로 해서 용웅메달을 수여하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연들을 복받으신 경례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용웅의 이름과 그 묘비를 정령에 있는 대로 바로잡아줄 때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저국해방 전쟁 승리 63돌을 앞둔 주체 105 2016년 7월 어느 날 우리 저국해방 전쟁 참전 열사묘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감동 속에 가명 김창골과 본명 장창골이라는 이름이 나란히 새겨진 묘비가 새롭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혁명 전사들에 대한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체 102 2013년 7월 1일 완공 단계에 이룬 우리 저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를 돌아보시면서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위대한 저국해방전쟁에서 전사한 인민군 열사들을 안치한 묘의 묘수는 우리 당이라고 하시면서
저국의 통일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소심없이 바친 인민군 열사들의 영적 기운을 후대들에게 길이 전해주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혁명 선배들에 대한 더더 우리의 면에서 놓고 봐도 마땅히 우리 당이 인민군 열사묘의 묘주가 되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숭고한 더더욱 우리를 천품으로 지니신 경례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위대한 사랑이 받들어 올린 저국의 방전쟁 참전열사면은 이 땅 위에 세기를 이어 영원히 흐를 승리의 역사와 더불어 후손 만대에 빛을 뿌릴 것입니다.